많은 교인들이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개념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IBA 서울 포럼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곳곳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는 때로 선교지를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물론 부정부패가 가득한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복음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들려지는 복음만으로는 부작용이 초래가 될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비즈니스 선교는 성경적 기업 활동을 통해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동시에 선교 사역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에 설립된 이 비즈니스 선교 기업은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비즈니스 선교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외부의 후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후원이 끊겨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수입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또 헌금을 하게 될 거고 그래야 교회가 자립이 될 테니까 그런 교회의 자립 때문에 BAM을 고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 정확한 개념이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를 주제로 모임을 가져온 IBA 서울 포럼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분당 선한목자교회에서 8번째 포럼을 열어 국내 교인들에게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과 여러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